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 수사권, 수사지휘권, 영장 청구권,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.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.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. 이거는 소추에 준하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고 예.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. 저 두 가지는 이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.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예.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.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? 그렇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네.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본격 소셜 정치 미디어 금태섭 TV